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점 관리시설의 영업을 보장하되 확진자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권유받은 도민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부터 확진자가 나오는 청주시의 상황을 고려해 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등은 최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하고 스포츠 시설의 관중 입장도 10%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 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6제곱미터당 1명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1.5단계가 유지되지만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특히 유흥 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3일 이내 동종업소 2개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상생활에 또다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할 경우 24시간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